안녕하세요, 찐화팁입니다. 오늘은 비염 수술을 해도 코가 막히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염 수술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진짜로 비염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거 비염 수술이 제대로 교정이 되지 않은 경우. 제 비염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재수술을 받으러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20대 남성분이셨는데 어릴 때 수술을 받았는데도 코가 너무 막혀 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CT를 한번 찍어보았는데 이분은 비중격 만곡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중격 만곡증, 즉 비중격에 휘어진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전 수술에서 비중격 만곡증이 제대로 잘 교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염 재수술은 점막이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지만 수술 경험이 많으면 엄청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두 번째, 알러지 비염이 심한 경우.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비염이란 질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비염 영상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중 수술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알러지 비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라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치되진 않습니다. 수술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바뀌진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레르기 항원이 닿는 표면적이 줄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수술로 완전히 치료를 할 수 없는 알레르기 비염을 심하게 갖고 있고 수술하면 모든 비염이 치료된다고 오해할 경우 비염 수술이 효과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밸브 협착이 교정이 안 된 경우. 코 안에는 비중격 합이갑계라는 구조 말고도 비밸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쉽게 한번 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지붕을 코의 외관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둥을 코의 비중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 비중격이 휘어진 것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하고 비중격 만곡증이 심한 경우 이 위쪽 부분 보이세요? 이쪽 부분에 지붕과 이 기둥이 이루는 각도 이 부분을 비밸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좁아져 있는 경우 비밸브 협착이라고 하며 이 부분이 제대로 교정이 안 됐을 경우 코막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비중격 부분이나 비갑계 부분과는 별도의 공간이죠. 이 비밸브 부분은 코 성형을 이해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시행해야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비중격 연고를 이식하거나 연고를 묶어주거나 연고를 덧대줌으로써 이 비밸브 협착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언급했던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면 비염 수술을 받아도 코가 막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비염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해도 코가 365일 편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 안의 구조가 제대로 교정이 되면 삶의 질이 엄청 올라간다는 것은 수술 받은 구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에 빠지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안녕.